방송대학 TV.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고윤아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음악과 젠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왔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음악 들으시는 경우 좀 있죠, 그죠? 무슨 음악 주로 들으세요, 그죠? 말할 수 없어요. 나만의 비밀. 네. 가요, 뭐 요즘 많이, 그죠? 많이 듣는 음악들 위주로 들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뭐 음악 감상을 하러 무슨 공연장에 갈 때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자, 저도 사실은 이제 저는 요즘에 운전을 좀 하는 편인데, 뭐 운전을 하든 아니면 뭐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저는 항상 그때 음악을 듣거든요. 근데 이제 음악을 듣는 것도 뭐 제가 좋아하는 곡을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FM 들으신 분 아직 있나요? 네, 있죠, 있죠. 네, 저도 듣습니다. 그럼 들으면은 아, 요즘에 이런 곡이 좀 인기 많구나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가끔 이럴 때 있으시죠? 근데 뭔가 음악을 듣기도 전에 뭔가 내 머릿속에서 음악이 뱅뱅뱅뱅 도는 경우 있으세요? 네. 아이고, 어떤 곡인가요? 혹시? 곡은 아니더라도 무슨 그 구절이라도, 그죠? 어떤 부분, 그죠? 뭐, 저는 사실 최근에 저희 동네 어떤 꼬맹이가 막 노래를 하는데, 그래서 링딩동, 링딩동 하는데, 그 뒤로부터 자다가도 일어나도 링딩동이 계속 울리고요. 너무 나중에는 사실 그 노래가 뭐 좋지만 이게 너무 계속 울리니까 마치 알람처럼 아침에도. 자, 왜 이러니까 소위 이제 아이돌죠? 아이돌 음악, 댄스 뮤직 이런 데에는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구절에 이런 진짜 후렴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건 한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주 무서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음악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후크송. 네, 잘 알고 계시죠. 후크송의 의미는 후크가 뭔가요, 여러분들? 이런 옷에 달린 게 있는 게 후크잖아요, 그죠? 갈고리 같은 거, 뭐 후크 선장할 때 후크죠, 이렇게. 왜 후크인가요? 한번 들으면 확 걸려서 절대 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독성도 있고. 그럼 이제 후렴구인데, 자, 이런 음악들을 우리가 보통 가사를 세밀하게 들으시나요? 잘 안 듣죠, 그죠? 저처럼 링딩동 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하거나, 그런 경우인데, 그런 아이돌 그룹의 이런 식의 뭐 후크송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도 젠더 이슈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걸그룹 아이돌 히트곡 중에서 가사의 일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부입니다. 여자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래야 네가 날 더 좋아하게 될걸? 태연하게 연기할래. 아무렇지 않게. 내가 널 좋아하는 맘 모르게. 바로바로 대답하는 것도 매력 없어. 메시지만 읽고 확인 안 하는 건 기본이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남자가 전화를 합니다. 진짜 전화를 해요. 근데 여자는 전화가 오는 걸 보면서 확인만 하고 받진 않는 거죠. 그죠? 네. 좋아도 좋은 걸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날 되게 쉽게 볼 것 같아. 뭐 이런. 저도 사실 그런 게 체화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지만, 이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쉽게 듣는 이런 음악들 속에서도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우리 젠더라는 의미를 한번 짚어볼게요. 젠더는 뭔가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성과 젠더를 구분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어지는 거죠, 태어날 때, 그죠? 태어날 때 아이가 응애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얼굴을 딱 보니 너는 남자야. 그리고 울음소리를 들어보니 너는 응애응애, 넌 여자야. 이러지 않죠, 그죠? 보통 생식기를 보고 확인을 하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성이라는 것은. 근데 젠더는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 커 나가면서, 물론 나의 의지도 있지만 사회 속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만들어지는 그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들 이렇게 신발을 신고 계시죠? 이렇게 막 바깥에서 활동할 때 모르는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우 피곤해 그러고 딱 이제 신발 벗고 있으면은 언제 내 발바닥에 이렇게 굳은 살이 생겼지? 라고 하시죠. 예. 바로 그런 거죠.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사회를 살아가면서 불편함이 왔을 때 그때 이런 굳은 살이 보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런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인식의 굳은 살이라고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그 후크송으로 예를 들었는데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 들으세요? 네, 들으시죠. 어떤 음악 혹시 들으시나요? 모차르트, 베토벤, 또 드보르자, 차이콥스키, 또 슈베르트. 와, 여기는 클래식 애호가 분들이 많이 오신 듯해 깜짝 놀랐어요. 보통 모차르트, 베토벤에서 끝나는데, 그죠? 자, 뭐 더 나아가면 뭐 셴베르크, 스트라빈스키도 나오죠. 자, 지금까지 나온 작곡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남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 근데 혹시라도 지금 속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싶은 분 있으신 거 아니에요? 핸델은 여자 아니었어? 맞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핸델은 남성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핸델의 그 웨이브진 아름다운 긴 머리는 가발입니다. 네, 남성이고 실제 머리는 머리숱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근데 핸델도 사실 이제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 뭐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 이것도 왜 그런 어머니라고 했을까, 남자를 가지고. 둘이 이제 동시대에 활동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교 대상이기도 했고 실제적으로 바흐는 13명의 자식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한 데 비해 핸델은 어땠나요? 뭐 음악 자체도 굉장히 밝고 경쾌하고 가볍고 이런 것들 또 유흥을 즐기고 뭐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럼 클래식 작곡가들 왜 남자밖에 없는 거죠? 남성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시 남성이 우월하지. 창작에 있어서는 남성이 우월해. 그렇게 그렇다면 왜 그 긴 역사에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남자들밖에 없을까요? 여기 이제 한번 보실까요? 여기 오른쪽에는 많이 좀 익숙하시죠? 누군가요? 멘델스존. 네, 멘델스존입니다. 멘델스존 왼쪽에는 그러면 누굴까요? 연인인가요? 보통은 이렇게 봤을 때 연인을 생각하게 되죠. 연인이라고 해도 뭐 굉장히 뭐 어울리는 왼쪽에 계신 분도 멘델스존입니다. 네. 우측은 펠릭스 멘델스존, 왼쪽은 파니 멘델스존. 멘델스존이 성인 거죠? 그래서 누이입니다. 네 살 많은 누이고요. 이 파니 멘델스존은 일단은 얼굴도 너무 예쁘장하고, 예, 그죠?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는데, 실제 작곡도 굉장히 잘했고, 피아노 연주도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뭐 네 살이 더 많았으니까 아무래도 더 활동이, 그죠? 진작부터 음악을 배웠겠고. 그래서 펠릭스보다 먼저 활동을 했고요. 실제 출판도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의 반대로 못하게 됩니다. 펠릭스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왜 뚱딴지 같이 딸내미가 나와가지고 설쳐 이거죠. 그래서 본인이 만든 작품의 일부를 펠릭스 멘델스존이 내는 작품에다가 이름을 바꿔서 냈습니다. 실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이미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파니 멘델스존의 곡을 감상하실 수 있고, 이거 그냥 멘델스존 노래 굉장히 비슷하다 느끼는 곡들도 있고, 근데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갔을 때는 좀 다른 것도 느껴져요. 예. 근데 그만큼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많이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대로 아 그래 이 사람은 이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훌륭하고 이 사람은 훌륭하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숨어 있는 이슈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정말 너무 많은 예들이 있는데요. 뭐 아주 한 가지 예만 들으면 여러분들 카라얀 아시죠? 지휘자 아주 유명한 카라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카라얀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있을 곳은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부엌이다.
갑자기 분노를 카라얀이 그런 말을. 네. 근데 이제 카라얀을 뭐 폄하할 생각이 없. 아니고 그만큼 문화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가끔 뭐 이제 뭐 그 송년 이때 초청하는 빈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아시죠? 거기도 97년도까지도 공식적으로 하프 연주자를 제외하고는 여성 단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 사실 우리 별 관심은 없죠. 네, 없고 아 음악이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으로 봤을 때 저도 여성이고. 누군가는 다 그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있어서 제약이 온다면 이것이 과연 남의 일일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젠더 이슈라고 하면 사실상 뭐 여기서 지금 무슨 뭐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페미니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더 넓은 범주를 갖고 있고요. 뭐 여성, 남성을 떠나서 이제 제3의 성도 있죠.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일부분.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포괄하는 이슈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젠더 이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한 가지 꼭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 하면은 너무 너는 부정적이야. 너의 시선은 너무 부정적이고 예민해. 이런 말씀 좀 공감하시죠? 그래서 말하고 싶어도 내가 참지.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판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은 다르다는 거죠. 네. 누군가 그렇게 하면 너는 비판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잘 구분을 못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판적이라는 것은 뭐든지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숨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파헤쳐 나가는 거죠. 근데 뭐 네거티브한 건 어떤 건가요? 무조건 그냥 아유 저건 안 돼. 네. 안 될 거라는 시선이죠.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비평적인 비판적인 시각은 부정적인 시각과는 다르다. 오히려 긍정적이며 하나의 대안을 주는 시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브루노 네틀이라는 음악 인류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문화 체계로서 그러니까 문화의 하나로서 음악의 가장 빛나는 점은 자연계 현상이 아니지만 음악이 마치 그런 것처럼 경험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뭐 중세 시대에는 그 신을 신중심이었기 때문에 음악도 무슨 자연의 소리를 모방한다거나 신의 음악을 이랬지만 사실 그 이후로는 사실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음악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후크송을 얘기를 했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들리지 않는 소리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비평이든 비판이든 그런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과 다르다는 것을 한 번 더 짚어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